皆さん、こんにちは。試험열심히잘 보셨나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더 준비해야 하는지, 혹은 그 기출로서 지금 이 총평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요점, 저런 요점들이 이번 연도에 있었구나 등을 파악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시험지 구성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 첫 번째 문자 어휘 파트로 시작이 되죠. 1번부터 약 5번 정도까지 문항이 문자 어휘 파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의사소통 파트가 되고요. 대화, 그리고 문화, 독해를 문화의 내용으로 함께 제시하기도 하죠. 순서가 막 바뀌고 뒤섞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이루고 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통 26번 혹은 27번부터 맨 마지막 30번까지가 문법 그리고 문형에 관련된 그런 문항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네 가지 파트 중에 문법 문형 파트가 가장 어려웠었던 9월 모평이었었어요. 일단 순서대로 설명을 좀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어휘 파트는 늘 그렇듯 1번에는 가타카나 제시되죠. 예전에는 비슷한 글자들을 내기도 했었지만 몇해 동안은 계속해서 장음에 주의를 하게 됩니다. 장음이 있는지 혹은 있으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짝 요거를 순서를 바꾸면 뭔가 눈이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장음은 가타카나에서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한자에서도 물어봤었죠? 어떤 형식이었나요? 비슷한 한자를 알아맞히게 하거나 혹은 단어의 한자 표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밑줄을 그어놓고 히라가나로 옳게 읽고 있는지 박자로 물어봤었어요. 박자 하면 뭡니까? 장음 지키면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죠. 따라서 한자 문제조차 장음에 치우쳐서 이 장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기본 어휘, 히라가나 어휘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히라가나 어휘도 역시 장음이었죠.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박자 세는 거 너무 쉽잖아요. 글자 한 개당 하나씩 요음 빼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문자 어휘 파트에서는 장음의 유무 혹은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런 헷갈리는 단어들이 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각오를 좀 해두셔야지 좋겠습니다. 자, 요번 9월 모평에서는 다의어가 조금 약했죠. 동사 하나 나왔었는데 쓰꾸 동사요, 그죠? 어딘가에 들러붙다, 누구를 따라가다 라는 표현, 쯔꾸 동사.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쯔꾸라는 동사를 독해에서도 혹은 뭐 의사소통에서도 늘 항상 접해왔던 흔한 동사였기 때문에 뭔가 생뚱맞게 이 동사가 그런 의미도 있었어? 라는 그런 허를 찌르는 동사는 아니었었단 말이죠. 따라서 문자어휘 파트도 이번 9월 모평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 늘 항상 우리를 제일 어렵게 했던 것이 한국어 정서에 맞는 한국식 정서 문장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의 콩글리시 같은 문장이었죠. 근데 그것도 한 개밖에 없었었죠. 직간과 대르, 직간과 나라나이, 즉 시간이 안 돼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쓰지 않고, 자, 야스미 오토르라고 했던 것처럼 직간 오토르, 시간을 잡다, 시간을 내다 라는 표현으로서 어떤 선생님이 바빴는데 지금은 시간을 못 내니까 제가 다음에 올게요 라는 그런 대화문에서 나왔었습니다. 그외 의사소통은요, 뭐 음식점에서 한 그릇 더 주세요 등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소통 파트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말 부담이 없었던 게 바로 문화 독해였었어요. 카부키. 뭐 일본어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 가부키의 그런 글이 나왔. 그 글에 설사 어려운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는 단어의 밑줄 긋다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가 흐름이 이해가 되고, 또더 중요했던 건 6월 모평과는 다르게
선택지가 한글로 제시된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독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지의 문장이 헷갈려서 틀려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었던 것 같아요. 저 학생분들도. 따라서 아이템이던 문화 전통 상식이던 뭐였었죠? 그죠? 그 무사인형이었었죠. 그래서 5월 5일 코도모노히에 관련된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 나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사회의식 같은 것도 포스터 기억나시나요? 저도 뭐 다메데셔 이거 좀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자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읽기도 마찬가지였죠. 목요일날 오전은 뭐 하지 않는다 뭐라는 식으로 벌써 두 번째 문장에서 OX가 갈리던 되게 쉬운 그런 문화 독해 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문법 문형 파트가 어려웠었어요. 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28번과 바로 30번이 좀 어려웠었죠. 그 외에는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사의 어미 변환이라던가 그죠? 자, 28번은 바로 조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여러 가지 문형들이 나옵니다. 수동태, 사역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니, 태, 호시, 우리가 자주 실수하잖아요. 누구누구가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어. 바라는 건 난데 그 바라는 대상한테 늘 항상 가 쓰고 틀렸었죠, 우리는. 그죠? 자, 따라서 나니나니니 태호시 이런 것들도 슬슬쩍 제시하는 그런 문형들이 나왔었습니다. 조사 꽤 좀 까다롭게 나왔었었죠.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동사 앞에는 무조건 니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외웠는데 그 니가 아니라 다른 조사를 써도 되는데 라는 거를 슬슬쩍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수동태 늘 항상 누구로부터 당하다라는 누구누구한테라는 이 니라는 조사에 관련된 약간 집요한 조사 문제를 요번에 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문항 모의고사잖아요. 틀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수동태 이 니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만나다 동사 담다 동사 앞에 니가 아니라 토라는 조사가 와도 됐었어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응하듯이 챙길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평 결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문법 문형 조금 까다로웠고요. 여러 개의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28번과 30번에서 문형과 조사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쩍 간과했다가 진짜 수능에서 틀릴 뻔한 것들을 건질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았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문항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결해 가면서 자, 보충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